대표님은 어디 가셨어요? 부대표는요? 네. 부리안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코리안 타임을 뛰어넘어서는 부대표만의 또 다른 시간이 존재를 해요. 9시에 약속을 하면은 한 9시 반 정도에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대표님이 늦을 거를 예상을 해서 8시 반에 만나자. 그러면 또 귀신같이 9시 반에 와요.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리버스가 구조하는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임시 쉼터고요. 반려동물 동반하는 카페로 형태도 운영이 되는데 보호를 하면서 입양처를 찾아줄 그런 공간입니다. 5분이네요. 그 부대표님이 왔는데 좋다. 정상적으로 오늘 시간보다는 빨리 안 돼요. 방송에 힘이 큰가 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평상시보다 25분이나 빨리 오셨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늦는 법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9시 5분인데요? 캔넬 챙겼고, 먹이는 현장에서 준비를 할 거고, 사다리랑 다 챙겼으니까, 여기 사실상 저희 둘만 타고 그 외에는 아무도 탈 수 없는 그 정도의 많은 짐들이, 구조 장비들이 있던 공간인데, 정리를 한번 싹 했어요. 자, 이제 갈 준비 합시다. 양면 테이프 그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가 되게 넓네요. 입에 발린 말을 잘하는 편이네? 이 친구들이 그 야산을 돌아다니면서 자꾸 번식을 해요. 번식하고 그다음에 새끼들 죽고 또 번식하고 또 새끼들 죽고, 예, 그 연쇄 굴레를 끊어주려고 중성화를 하는 그런 구조 작업을 하러 갑니다.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게 좀 그 싫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근데 모든 개들을 다 사람이 품을 수는 없거든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거 용각산 효과를 아시죠? 용각산 많이 먹죠. 네. 못 세울 거예요. 저희가 가야서 세워질 거예요. 휴지통은 그 주변에 공간 남는 거 있잖아요. 아무데나 그냥 투척. 네, 던져주시면 휴지통입니다. 투척. 저기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지금 하얀 물체가 움직임이 있어요. 클로즈업 하면 보이지 않을까요? 움직였네. 올라갔다 위로 약간. 여기 지금 정면에 보면 여기 나무하고 나무 틈 사이에 길이 보이시죠? 2, 3m 올라 지금 움직인다. 지금 또 따라간다. 시력이 좀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시력도 좋고 동체 시력이 좀 발달이 돼 있는 편이고, 한 2, 3km 뭐 예를 들어 저기 바닷가 앞에 강아지 움직이는 거, 그런 게 제 눈에 다 보여요. 그냥 계속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런 거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밥을 보통 그럼 어디다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주셨어요? 아, 여기가 이제 농번기가 곧 시작될 거라서 여기에다 포획트를 치고는 싶은데, 여기다 치면 농기구 뭐 왔다 갔다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오늘 안 하지. 아니, 오늘은 안 하는데. 오늘 내일은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차량까지는 저희 거의 직선이니까 상관은 없겠다.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 이쪽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까지 와? 뭐 여기 저기에 있고, 여기 내려도 오고, 뭐 여기 다 바운더리예요. 밥을 챙겨주는 고정적인 자리가 있고, 얘네들이 여기를 벗어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누군가 침입하거나 이러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이후에 구조하고 나서 치료나 중성화하고 방사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안전에 어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이 들어요. 구조가 끝나면 다시 해체해서 가져가시고. 네. 만약에 안 되고 장소에 대한 협조가 된다 그러면은 포획트를 그 장소에 계속 두고 밥을
꾸준히 이쪽에서 장소에 두면서 낯선 구조물이긴 한데 뭐 여기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걸 인식할 때 그때 포획을 다시 시도합니다. 쑥! 그럼 설치하기 더 힘든 거 아니에요? 크면은? 그래야 잡히죠 애들이. 넓고 하늘이 뚫려 있고 그래야 강아지들이 잘 들어와요. 조그맣고 막혀 있고 그러면 잘 안 들어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노하우가 아니야. 요새 아재 감성이 얼마나? 아저씨들 그 가나 길목에 저러다 만들어야지. 그 구석에 만들어 걸로 갑니까? 그 감으로 가는 구석에 저러다 나나요? 저기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저기 감시하려면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 구조 경력 수년 수백 마리를 구조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응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조 안 됩니다. 엄청 네. 많이 듣지. 저게 저희한테 응원이에요. 이게 응원한다 생각하고. 네. 구 대표님 그건 뭐예요? 영상을 우선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카메라. 여기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숨어 있으려고 대신 지켜봐줄 눈입니다. 그 리모컨이 말로 만들던. 네, 저희 이 모든 수그러움을 덜어줄 무선 포획 장치. 누가 만든 거예요? 네, 구 대표님. 이런 장비와 관련된 거는 저희 구 대표님이 전적으로 다 개발을 하고. 둘, 셋. 네. 삼겹살 비슷하던데. 오겹살. 이것은 만나게 생겼잖아요. 예쁜 뒤를 잡으려고. 이건 항상 먹던 거 있으니까. 저런 경계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냥 아, 저 친구들이 이제 곧 들어간다라고 사인을 보내주는 것 같아요. 얼굴을 받고 쟤네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으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한 마리 입구 앞에 왔다. 한 마리 왔어. 꼬맹이네? 네, 꼬맹이, 꼬맹이. 에이, 가겠네. 장난이네. 오래 하고 길게 하려면 너무 좁아지면 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저 자리가 개들은 잘 안 있어요. 그걸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올라올 필요도 없었죠. 오늘 강아지 보는 거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끝났어요. 이제 강아지 관람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 어머니, 얘가 왜 뒤에서 와요? 이 뒤에서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여기 뒤쪽으로 가면